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딱 하루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에서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미국 쪽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다렸던 CPI 드디어 2%대로 들어갔고 소매는 네. 올랐고 고용은 우려했던 것보다 나름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지표들 저희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모든 게 다 과하지 않게 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고 CPI가 일단 뭐 예상치 선에서 괜찮게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그에 반해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던 건 그 전날 발표됐었던 그 도매물가지수 PPI 역시 네.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나왔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다면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신규 실업자 그 수당 청구 건수하고 네.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사실은 제일 우려했었던 게 지난달에 소매 판매가 역선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이너스 나오면 이건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 1% 플러스가 나오는 바람에 경기 침체 아니구나. 그리고 소매 그 소위 말해서 소비라는 게 미국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걸 갖다 확인시켜 주니까 네. 약간의 좀 안도렐리 비슷하게 좀 주가가 좀 반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게도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일단은 배제하고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매 판매 긍정적으로 나와서 좋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9월 FOMC 금리 인하 폭이 또 줄어드는 것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빅컷 기대했다가 그 기대치가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25BP의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크게 많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뭐 최대 75BP까지 9월 얘기했다가 50BP로 내려갔다가 네. 25BP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연준에서 그동안 얘기했었던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면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갖다가 확신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는 25BP 인하가 오히려 더 증시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빅컷으로 진행을 해서 시장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보다 완만하게 진행되는 게 오히려 증시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 일단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논란이 제일 많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연준이 그동안 계속해가지고 늦게 금리를 올리고 또 지금도 사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놓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연준이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그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각종 지표들이 일단 시장에 우호적으로 계속 나올 수만 있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여기서 크게 갑자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확실하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과연 연준이 심어줄 수 있느냐가 변수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준에 대한 신뢰보다는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발표될 역시 똑같은 지표들을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한 뒤에 시장이 좀 거기에 대한 안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증시 시장에 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최근 애플의 주가를 좀 크게 하락시켰던 게 워렌 버핏이 애플의 보유 지분을 줄였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렇다면 궁금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줄인 비중으로 어디를 또 담았을까가 될 것 같은데 최근 13F 보고서 이제 공개가 돼서 보니까 화장품이랑 또 한국 뭐 부품 쪽 이런 네네. 쪽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투자에 대한 신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아 버핏은 버핏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주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까지 그렇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소비 침체,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걸 반영했다라고들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한국형으로 얘기를 하게 굳이 비유를 하자 그러면 올리브영에 가까운 네. 그 체인적인 어떤
그 인디 브랜드 위주의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정적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 4천만 명의 그 회원자 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주로 하는 방식이 보면 SNS를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뷰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네. 또 매장에서 직접 그걸 보여주는 어떤 그 시연해주는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많이 되게 강화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고는 다르게 외국인들은 그 특히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이게 필수 소비재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아주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스킨케어 열풍을 좀 타기 시작하면서 네. 화장품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좀 바뀐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필수 소비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가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인디 브랜드 가운데서 좀 히트를 치는 종목들 그 품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지금이 많이 빠졌을 때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8월 말에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하고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그림을 그려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항공기 쪽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해외여행에 대한 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요. 네. 최근에 대한항공이 그 보잉으로 보잉에 30조 원어치 그 발주를 냈고 네. 경쟁당국이 그걸 승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내년도 그 해외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항공 수요는 지금 대비해서 크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제 발주가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네. 이 항공사 부품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럼 거꾸로 그쪽에서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많이 주가가 저기 크게 반등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은 네.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의 물량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좀 있었었죠. 이를 놓고 뭐 저가 매수를 또 기회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항공 쪽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 주셨는데 또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사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조금 소수의 비중으로 담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엄청난 폭등을 또 이어가진 네네. 않았는데 오히려 2분기 보니까 현금 보유 비중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 40%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현금 보증의 비중을 늘린다는 게 투자자들한테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F 버핏의 투자 패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네. 안전한 투자를 위주로 이제 선호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경기에 대한 논쟁이 좀 심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버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AI가 끝이라는 것보다는 AI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효용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자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의 투자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버핏의 어떤 투자 패턴을 따라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핏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현금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6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이 지난 뒤에 폭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사실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지금 신고가 선에서 지금 비중을 줄여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의 투자 여부하고 상관없이 본인은 충분한 어떤 수익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버핏이 현금 비중을 늘렸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뭐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는 시그널은 또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에도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국내 장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또 펼쳐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만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예측하는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실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 저점에서 주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을 많이 산 걸로 아는데 네. 그건 과거 학습 효과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학습 효과가 성공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월 말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 포지션 같은 경우는 현재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외국인들은 이 풀어내는 방식이 결국 가가지고 선물하고 현물하고 합성어 포지션을 통해서 풀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손실 여부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네. 이달 말까지는 저는 일단 오늘은 강하게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달 말까지는 어떤 상승을 하더라도 상단이 제한된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상승의 어떤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CPI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고용 넘팜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자 수라든지 이런 걸 네. 확인을 한 다음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8월보다는 9월에 오히려 좀 9월 달에 그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방향을 상방으로 좀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8월보다는 9월에 나올 변동성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8월에는 우리가 관망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를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보유하신 종목들 가운데서 네. 예를 들어서 사고 싶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못 샀 주식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금을 투자해가지고 상방에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은 상방과 관련돼서는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9월 돼서는 이제 FOMC 금리 인하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9월 돼서 확실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좀 선물 같은 키워드로 9월 돼서는 저희가 봐야 될 업종 어디가 가장 탑픽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이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죽지 않았었다 않았다는 측면하고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 흐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수주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네. 가을 되면서 재차 수주와 관련된 스케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 해군 MRO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가가지고는 상반기에 강했었던 반도체, 네. 조선, 방산 그리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네. 어떤 스케줄대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향이 잡힌다고 그러면은 바이오까지 해가지고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조선, 방산까지 상반기에도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중해보자 설명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여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